고집불통 할아버지 오셨대요. 우리 선녀님이 대답해 주세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냥 무난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본인 고집으로 살았어요. 근데 내이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은 살았다 하는 자부심도 있으시거든요.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고집 때문에 요만큼 살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고집이 그래도 이뤘다고 좀. 그러니까 고집 때문에 요만큼밖에 못했어요. 그 고집 안 피웠으면 이것도 안 됐을 것 같아. 아니요. 더 됐어요. 예, 더 크실 수 있는 분이고 재산이요 더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분인데 맞아요. 그거 사람을 많이 놓쳤어요. 사람도 그렇고 예. 돈도 놓쳤어. 그러니까 그 고집 때문이라고요. 근데 근데 내가 지금 약간 후회하는데 또 기회가 올것 같아. 예, 기회는 또 오기는 하지만 본인 또 놓칠 거예요. 고집 때문에. 돈이 왜냐하면 이제는 더저울질을 하게 돼요. 이제는 실패하면 되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차피 본인은 독불로 혼자는 안 돼요. 주변에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연결을 해줘야 돼. 남이 갖다 주는 거 받아 먹어야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받아 먹어 놓고도 내가 했어 하는 분이에요, 본인이. 약간 저기 그건 그좀안 좋다, 그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내세워야 되잖아. 그래도 누구한테 욕을 안 먹어. 근데 남들이요, 욕을 안 하는 게 본인이 또 잘하는 것도 있어요. 남한테 베푸는 것도 네, 잘 그런 건 하시거든요. 좀 그래서 양식껏 산다고 잘하는 거는 인사 잘해요, 본인이. 받았으면 고맙다 잘하시고, 인정도 잘해줘요. 그만큼 나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마누라한테는 인정 못 받아, 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나가서는 인정받는데, 내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나가선 잘하면서, 집에 와선 잘안 해요. 그래도 이제 나이 먹어서 좀 잘하고 저기 노력하는 거죠. 와이프 불쌍 약간 안 되니까 불쌍해요. 약간 왜냐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밥은 먹여줬고 돈은 벌어줬지만은요, 여자로선 불쌍해. 외로웠어요. 본인 젊을 때부터 밖으로 돌고 사람 만나고 다니고, 내가 남자답시고 돈좀 꽤나 갖다 준다고 큰 소리 치고 살았잖아요. 외로웠단 말이에요. 바람 안 나고 나쁜 짓안한게 어디예요? 지금부터 떠받으세요. 아, 지금 잘해요. 왕비 모시듯이 하세요. 서로 근데 잘하고. 옛날 같으면 설거지 안 하실 분이 이제는 하시겠네요. 아, 이제 배려를 많이 하지. 그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안 하실 분이 하신다는 건 이제 그만큼 많이 근데 도와준다는 그게 나이 거거든요. 같아. 그럼요. 이제는 현실을 파악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잘못하면 쫓겨나겠다. 버림받으면 안 되겠다. 머리도 좋고 똑똑하신 분이고 사업을 해도 잘하실 분이고 뭔가 큰 거. 근데 땅, 투자, 이런 문서 가지고 돈 버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지금 그런 거 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예. 네, 제가 이제 자동차 서비스업을 하거든요. 그 직원이 한 20명 가까이 되고 네. 그 앞에 땅이 한 500평이 있는 걸 샀어요. 네. 내 그게 궁금해가 지금 이제 사가지고 물론 경기가 없으니까 나내 거가 된 거야. 경기 좋으면 운이죠. 그거 내 올해 사셨을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올해 문서운이 있어요. 예 그. 그래서 땅으로 인해서 문서, 그리고 투자. 이게 들어가요. 여기 투자를 하시고 뭔가 사업으로 이루어 가셔야 근데 돼요. 그게 나는 공장을 하는데 그 앞에 네. 새를 이제 두세 달뿐이 안 됐는데 새집 언제 나가나 그것도 궁금하고. 근데 본인이 지금 사신 거? 그 땅을요? 새를 놓는다고? 거기에 근데 뭔가 지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지으려 그러면 그 안에 건물이 두채 있거든. 네. 근데 있는 손을 봐야 돼. 예? 손을 봤어. 조금 웬만큼 봤어요. 지금 거의 한80%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80% 봤으면 20%를 채우세요. 아, 그러고 나야지 나가요. 지금 이제 준공만 이제 기다리면 되고 이제 수리를 다 해가지고 누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네네. 해놨거든.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요. 한 두세 달은 조금 더 걸리겠고요. 그게 두 동이 있거든요. 네네. 도로변에 땅이 있고 네. 도로변 옆쪽 그 정중앙에 있는데 그 네네. 이제 반씩 내놓고 거든요. 네. 어떤 게 빨리 나갈 것 도로변. 같아요? 도로변 게? 네. 그거 나가고 가운데 거. 그리고 내년. 가운데 거? 네. 내년 가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게 다 풀리진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올해는 지금 부동산 경기도 너무 안안 좋은데요. 좋으니까 이 지금. 정도면은 다행인 거예요. 본인 사주에 돈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끊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터에다가 뭔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탈이 나요. 그러면 내가 벌금을 물어야 되든 뭔가 공사를 다시 해야 되든 구조 지금 변경을 해야 그래가지고 되든. 다시 했어. 예. 네, 원래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또 있어요. 작은 게또 있어요. 작은 거? 예, 작게나마 또 뭔가 손볼 게또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나면은 한 두세 달 뒤에 그래도 나가요.
그리고 한꺼번에 두 개가 다 나가지는 않아요. 어차피 땅, 이제 거기가 이제 도로변이라도 무슨 특별한 거 안 하고 뭐 타이어집이나 뭐 그런 거 뭐 대형차 이제 정비할 정도로 이제 마당은 없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그쪽으로 될 거예요. 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도 크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사놓고 이제 비워버리니까 마음이 팍 빠져나가요. 그쵸. 조금 기다리세요. 네. 운기가 아직은 그만큼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잘 챙기시면 이자를 공장에서 벌어서 이쪽으로 내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나도 답답해지고 또 보기도 바깥에서 저 땅 좋은 땅인데 저 새도 안 나가고 막 요즘 좋은 땅이라도 안 나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보니 굿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뭐 굿하실 분도 아니고 부적하실 분도 아니고 뭐 하실 분 아니에요. 근데 공짜로 뭐 방법 가르쳐주면 하실 것 같아요. 크게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 그러니까 공짜로 방법을 가르쳐주면 하실 분이라고. 그러니까 신을 완전히 안 믿는 건 아닌데 돈을 들여서 뭔가 하실 분은 아니라는 돈을 거예요. 돈을 아까운 것보다도 제가 그게 하는 게 뭐냐면 참고는 해가지고 내가 물어보기는 간혹 가다 해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소소하게는 드리는데 어렸을 때도 어머니 구타는 거 여러 번 봤고 그게 다 모순이라고 난 생각.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하고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답하니까. 예, 그렇다고 만약에 내 생각하고 맞는지도 확인하고 언제 잘 되겠다 소리도 듣고 싶은 희망에 오시는 거지. 예, 그러니까 돈 그렇죠. 들여서 빨리 되게 뭘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니까 기다리시고 정 답답하시고 이자 나가는 거 걱정되시면 어떤 방침이라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에다가 술이라도 좀 부으시면은요 술 부어주면서 좋은 임자 나갈 수 있게요. 이게 임대인 들어올 수 있게. 이걸 좀 마음으로 비시면서요 술이라도 좀 부어주면 그래도 사람을 끌어들어오는 거는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일단은 뭐 건강상도 괜찮으시고 큰 탈 없으시고 집안에 문제 없으시고 부부간에도 보면은 이제 내가 미안했소를 하시니까 괜찮으시고요. 부부에도 큰 문제는 없는데 사모님이 조금 몸이 안 좋아요. 네. 잘 애기처럼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겠어요. 네, 당장에 너무 많이 해. 네, 당장에 뭐 쓰러져서 명이 단축되실 분은 아닌데 본인 몸을 관리를 너무 안 했고 쉬지를 않았어요. 아 맞아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라고 해주고 애기처럼 좀 다뤄줘야 되겠어요. 근데 사정이 안 돼. 공장에서 다 내가 나는 대표지만 네. 그분이 다 하거든 관리를. 네.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해주시라고. 명품백이라도 하나 사주시지. 기분 좋아지게. 예, 알겠습니다. 여자들 명품백 하나 사주면 근데 그런 것도 원치도 않아. 원치 않는 것 같지만 해주잖아요. 네. 좋아하실 거예요. 아. 이거 돈 아깝게 뭐하러 샀냐 하면서도 나갈 때 자랑하던가 볼 때마다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래요? 원래 사치하고 못 부리는 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거 하나 지금이라도 선물해 주시면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요 큰 탈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저기 공장에 지금 모든 게 다 그랬잖아. 사람이 좀 딸리거든요. 네. 그 부서가 그 차고 치는 부서가 직원이 충분히 안 되는데 지금은 그대로 가셔야 되겠어요. 사람이 더 들어와 보이진 않는데 9월 달 돼야 되겠어요. 음력 네네 음력으로 9월 달 돼야지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더 들어오겠거든요. 근데 외국인도 쓰세요? 아 그건 못해요. 그죠. 근데 외국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일 잘하면 되죠. 근데 외국인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외국인이 들어와서 뭔가 조금 간단한 일을 한다든지 뭔가 할 수도 있어요. 뭐 잠깐 불법, 온다든지. 근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불법으로 금방 걸려요. 잠깐이라도요. 외국인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보여요. 근데 국내 사람은 그러니까 잘 안 들어오니까 바빠서 알바처럼 잠깐 쓰신다든지 그럴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식 직원은? 정식 직원은 그러니까 9월 달이 돼야지 음력 9월이 돼야지 두 명은 더 들어오겠다. 예. 일은 바빠지시겠어요. 또 일은 6월 달 음력 6월 달 이후부터 해서 더 바빠져요.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을 쓰실 수도 있다니까요. 잠깐 남몰래 살짝 쓴다든지 그러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 쓰세요. 잠깐. 그리고 또 한 부서를 그 소장이라는 사람을 가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능한가요? 요번 달에 아니요. 이번 달에 안 돼요. 언제? 다 다음 달, 두 달 뒤에 지금 갑자기 바꾸면 안 돼요. 왜요?
일이 꼬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앙심을 품는다거나. 아, 제가 나간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뭔가를요, 갈불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협을 잘해서 보내세요. 아, 그건 그렇고. 네. 그래서 그게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달이? 네, 어차피 정리는 해야 되는데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구설을 만든다거나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없는데 본인하고 나중에 싸우고.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보 이렇게 네. 생겼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정은 한다 해도 자기도 하려고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니까 소문을 안 좋게 내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잘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만둔다고는 했지만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다른 거 구할 때까지는 이래라 한다거나 뭔가 배려를 좀 해줘야 되게 보여요 그래야지 뒤탈이 없어 보여요 그 조절을 좀 잘하시면 되겠어요 그 일은 들어오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답답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다 그렇잖아 근데 특히 그래요 인폭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본인 혼자서 열심히 하고 스스로 해내신 분이라서 웬만한 사람 눈에 안 차거든요 그래서 못한 사람도 들여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하지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뽑을 때에 다른 어떤 기준을 안 보고 뽑아야 돼 근데 사람 자체가 오지를 않는데요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수성가했을 만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꼴값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답도 없는 애들 조건을 안 따지고 골라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 데려다가 가르치고 따듬고 그러면서 그거는 요즘에.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요즘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안 보여요 예. 네. 그래서 누구라도 면접 보러 오면 열심히 하겠다 하면 가르쳐야 돼요. 잠깐 하다가 나가더라도. 그리고 우리 사장님 근성으로 오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럼 성공했겠죠, 그런 사람들. 이미 미리 성공하던가 했겠죠. 제가 어렸을 땐 복이 너무 없어가지고. 복은 없었는데 열심히 하셨잖아요. 열심히는. 네. 진짜 그렇구나.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독하다 할 정도로 네, 열심히 해서 그나마 이렇게 자리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잘 없다고. 그런 분이 다 많으면 다 성공하게 해요. 지금 그쪽 부서에 지금 잘못하면 벌금이나 정지 맞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예? 어차피 돈이 좀 나가야 돼요. 아, 돈 나가는 건 뭐 네. 조금. 그러니까 벌금이라든가 이게 나가야 돼요. 그 돈으로 땜빵 하세요. 정지는 안 당하는. 정지 안 당하는 게 좋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벌금은 나가는데 정지는 안 당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떼우시면 돼요. 아, 그건 뭐 어차피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네네. 뭐 그 벌금이라도. 뭐 되는 건. 그리고 뭐 사람 들어오면은 아 좀 내 눈에 부족해 보여도 가르치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요? 예, 우리 사장님 눈에는요 다 모자란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다 모질이로 보일 거예요. 근데 모질이 데려다가 반짝반짝 빛나게 내가 닦아줘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 예. 우리 면접 보면은 딱 보자마자 저 모질이 일하겠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 얘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옛날만큼 절박한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우리 때 우리야 눈이 팍팍 돌아가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밥 못 먹고 살았고요. 네. 요즘은 밥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생각을 많이 이렇게 낮춰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도 건강은 타고나셨어요. 복이에요. 장수는 하겠어요. 아, 그럼요. 건강 타고나셨다. 하세요. 네. 그래도 몸에 칼자국은 하나 있어야 돼요. 간단한 치료를 하든 어떤 수술을 하든 찢어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칼자국으로 액땜을 했어요 큰 병은 머리도, 없어요 머리도 찢고 네. 뭐 그러니까 큰 병은 없으세요 일하면서 뭐 네. 칼날질을 하고 몇 방울씩 뭐 수시로 그러니까 찢고. 칼자국은 나는데 큰 병으로 인해서 단명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건강은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결혼을 조금 미루세요 우리 걔가 됐고 있거든 제가 데리고 있다거든. 같이 일해요? 네, 둘 다? 네, 아니 이제는 큰애만. 네. 걔가 지금 나이로 31인가요? 네네. 31인데 배필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세요. 아, 늦어요. 늦어요. 안 돼요가 아니라 미루세요는 늦다는 거예요. 몇 살 그럼 35 이후에 가도 돼요. 그리고 고집이 세거든요. 남자하고 타협 안 돼요. 남자한테 의지하고 기대려는 성향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아빠 믿고 하든 아빠를 꼭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주어진 일만 하고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요.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지금이야 그러지. 근데 35세 이후 되면은 가고 싶어져요.
남자들은 생계. 네네. 근데 연애는 잘 못하겠다. 아, 연애 지금까지도 남자를 사귀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요. 착하고 일만 해. 네, 그러니까 거짓말 세고. 선을 봐야 돼. 예? 선 봐야 된다고. 아, 선. 연애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소개를 해주든 선보여주든 결혼 정보 업체에다가 뭐 혹시 넣든. 뭐 미래 얘기지만 내 사업을 뭐 사회하고 같이 이어받을 수는 있을까요? 아, 그만한 그릇은 안 돼요. 여자, 아니 남자, 신랑이. 그러니까 신랑이 그럴 만한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러면 보살님이 내가 이제 딱 해가지고 뭐냐면 제가 이제 63이잖아. 네. 이거를 전부 정리할 시간이 나와요. 만약에 애들한테면 의미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뭐다 아직 공간이. 멀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10년 안에 뭐 그런 기회. 아니, 아니요. 10년 이상 하실 건데요, 뭐. 제가? 80 넘어도 하실 거예요. 아유, 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물려주든 관리할 사람을 찾으실 거고 그 인연이 들어올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놓고 이 공장은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따님이 받아서 할 만한 그건 안 돼요. 그 사위가 들어와서 할 만한 그것도 안 되고. 그릇이 그런 네네. 애들이 안 온다? 네네. 그래서 따님은 그냥 따님대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운영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그게 몇 살이나 돼?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이 75세 이상 됐을 때. 그때. 아, 그때 치매 안 오나? 안 와요. 아니, 건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둘째 따님은 자기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요새 쉬어가지고 집에 자기 계속. 알아서 해요. 놔두세요. 조금 쉬었다가 또 일하면 돼요. 일을 계속 안 하고 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 올해까지? 예. 올해는 쉬고 그 몸이 내년부터 나가. 아파가지고 수술 시켜줬거든. 그러니까요. 올해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부터 나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카페라도 가서 몇 시간이라도 해고 와라. 왜냐면 집에 있어도 너무 나가지도 않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안 답답해요. 얘네 또 집. 아빠가 답답하지, 딸은 안 아, 답답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쉬고 싶은 운이에요. 그래서 조금 쉬게 놔두시면 내년에는 나가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일할 거예요. 걔는 어쩌게 사무직을 했거든, 계속. 근데 특별한 재주 없고, 크게 못하는 것도 없고, 어중간해요, 좀. 그래서 머리는 좋거든. 사무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원래는 이사주는 세무 회계 쪽으로 공부해서 자격증이 있었으면 그렇게 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은 어떤 사무 보는 거, 경리 업무 이런 쪽으로 내년에 또 봐도 돼요. 그 만약에 사업을 시켜주면 어떤 걸로 시켜주면 제가 해야겠어요, 총. 카페 정도. 그거. 네, 조만하게 카페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건 아, 돼요. 그릇은 돼요? 집 네네. 먹고 살게? 그건 돼요. 네, 아니면 큰따님은. 메이커로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비메이커라도 작게 해주시면 돼요. 작게. 근데 우리 큰따님은 카페라도 못해요. 장사 못해요. 자기가 이끌어 나가고 하는 거 못해요. 시키는 일하고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작은따님은 내 장사라도 차려주면은 그래도 해요. 이끌어 가요. 그래서 알아서 잘할 제 거예요. 작은 애는 결혼은 해? 작은 애는 결혼보다는요. 연애를 이제 내후년부터 해서 이제 좀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몇 살? 결혼을 두번할 수도 있는 사주거든요. 뭐, 그래도 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은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니까. 33 때면은 혼사, 뭐, 결혼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차라리 31쯤에 카페를 차려주시든, 뭔가를 차려주세요. 장사를 하게. 그래야지 남자가 들어오겠어요. 들어온다고? 예. 그래도 연애는 하거든요. 작은 따님은. 결혼은 몇살 때? 결혼은 걔도? 동거부터 시키는 게 좋아요. 차라리. 한번 액땜하라고. 아, 그래. 살아보고, 왜냐면 싫으면 따님이 그만둬. 착한데 고집이 세요. 아, 별로예요. 보통 애가. 그래서 살아보고 자기가 아니다면 분명히 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차라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동거부터 시켜주는 게 좋아요. 살아보고 싫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번에 누굴 만나서 살면 타협을 좀 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것도 있고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방법으로 해서 하면 한 38. 이때에 결혼을 하면은 잘 살아요. 근데 가만히 놔뒀다 38에 결혼하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전에 남자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살아봐를 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러면 이별이 있고 결혼을 두번할 사주니까 한 번을 액땜하라고. 아, 그리고 네. 두 번째 만나는 그쵸. 그래서 38 정도에 결혼하면 그 뒤로는 잘 살아요. 근데 말잘 듣는 남자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예 고집이 세가지고. 네. 고분고분한 남자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좀 많이 잘났어. 네, 맞아요. 작은 따님은 많이 잘났어요.
아빠 닮았나 봐. 그리고 공장 그 지금 앞에 제가 이자 부담도 많잖아요. 네. 근데 뭐 걱정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워낙에 또잘 하시는 분이라서 잘 헤쳐나가실 거예요. 직업 문제든 공장 앞에 뭐 문제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내실 분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돈이 좀 나갈 뿐이에요. 신경이 쓰이고. 근데 돈은 벌 아, 그럼요. 돈은 계속 들어와요. 내년에도 벌어요. 내후년도 그렇고. 일이 막히진 않아요. 그래도 아, 잘 돼요. 그리고 제 운이 어느 정도까지 버티고 80 넘어서까지도 일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호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굴곡은 좀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겠지. 뭐 근데 그 기... 무너진다 소리 안 나와요. 아, 부도 뭐... 난다 소리 안 나와요. 그리고 엄청 힘들어질 거다 소리 안 나와요. 그럼 꾸준히는 가는데 조금 더잘될때 있고 좀 덜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도 돈이 좀 이렇게 갚아가 비싸네요. 그뭐땅 같은 거 그런 것좀 많이 갚아지나 그럼요. 많이 갚아. 네네, 갚아줘요. 그리고 본인 차주에, 우리 사장님 차주에 일이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팔자에 그래.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아유, 지금 너무 지겨워요. 아니, 근데 일이 없는 팔자면은 사업이 안 되잖아요. 에, 맞. 일복이 있으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라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런 거 이제 물어봐도 되고, 그렇지. 제가 어디 가니까 조상들이 많이 도와주신다 그러더라고. 조상에서 보면은 내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런 분이 아니라요. 윗대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 증조, 고조. 예. 제가 볼땐 고조로 돼요. 그분들이 그래도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이 선산이, 집안의 선산이 한쪽이 날아가고 없거든요. 지금 제가 모셔왔어요. 네, 그러니까 있었던 그 산에서요. 한쪽이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면 이장도 있고, 산이 이장도 많이 그러면은, 했어요. 네, 산이 그러면 날아갔다는 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람을 본인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돈 손에, 인간에도 아니고,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고비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액땜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의 관리까지도 본인이 하시거든요. 네, 지금 다 모셔와가지고 증조 그러니까요. 때까지. 산바람이 불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또 모시고 와서 또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주세요. 아, 그분 네. 모셔온 분들이? 네네. 그게 증조 할머니하고 내 친할머니인데. 근데 친할머니는 아직까지 많이 도와줄 원력이 안 되고요. 증조에서는 대감 할아버지가 좀 도와주실 원력이 돼요. 할아버지. 네, 근데 증조 할아버지보다 그 위에 있는 고조 할아버지. 그분이 더 도와주세요. 아, 고를조 네네. 할아버지가. 네네. 괜찮으실 거예요. 건강만 잘 챙기세요. 이제 됐지요? 네.